하수구에 찌꺼기가 막히면 역류하여 온 집안이 오물투성이가 되듯이 우리 마음에 상한 감정이 쌓이게 되면 엉뚱한 곳으로 폭발합니다. 또한 잘못된 폭발은 내 인생에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이 쌓여지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던졌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좀 안 좋네 라든지 미안한데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기도 하지만 참는 것이 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쌓인 감정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음 치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등산이나 운동, 영화 감상, 수다 떨기 등으로 감정 치유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상한 감정을 치유하셔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기도겠지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